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 방위비로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가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.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 측은 5~6배를 한꺼번에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. 이는 역대 유례 없는 급격한 인상 요구입니다. 1991년에 우리가 방위비 1.5억불을 부담한 이래 매년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약 4% 정도가 인상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은 이번 요구는 너무 급격한 또 무리한 인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에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무상 토지 임대료나 세금 감면 혜택, 무기 구입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잖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동맹국 간의 방위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미국 측도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. 만약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어 한미 동맹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렴주구입니다.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